레이첼에게 묻는다. 세상 악랄한 OX 퀴즈. 아, 듣고 3초 안에 대답하세요. 네. 나는 가끔 내가 발레를 계속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월세 3일. 나는 아육대 리듬체조 여신이다. 월세 3일. 나는 준비된 글로벌 아이돌이다. 월세 3일. 나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이다. 월세 3일. 언제 그렇게 발레를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요? 자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가끔 한번 해봐요. 만약에 내가 이거 아이돌을 안 하고 발레를 했으면은 아니면은 뭐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곤 합니다. 오디션 일화가 굉장히 특이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 어디서 구하셨나요? 온 가족이 출동을 했다고. 아, 네. 엄마, 이모, 삼촌, 할머니까지 대동에서 오디션을 봤다고 하는데 엄마, 이모, 할머니도 같이 오는 아니야, 아닌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오디션장에 이제 저가 가운데 있고 카메라 앞에 있고 앞에 이제 심사하는 분들 계시고 옆에 이제 소파가 있어요. 저희 그 연습실에 거기 이제 엄마랑 삼촌, 할머니, 이모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단은 가족들이 되게 저를 지지를 해줬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이제 같이 들어오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때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에이프릴에서 안무구멍이라고 이런 거 자꾸 어디서 이거 들으시는 맞아요? 거죠? 네! 7년 발레했는데 어떻게 안무구멍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요, 이제 어디서 들어 제가 들었거든요. 발레를 오래 하면 이게 선이 비어 있어가지고 그런 안무를 할 때 안무를 할 때 좀 지장이 준다고 들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동작인데 발레 때랑 걸그룹 춤. 근데 손을 하나 꺾는다고 해서 너무 느려요. 그렇대요. 다른 애들이 하고 있고 있으면 아직도 하고 있고요. 발레가 전체적으로 느리잖아요. 되게 막 타다 나와서는 되게 느린 그런 네.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거 제가 힘이 없어요. 에이프릴 공식 발레리나 레이첼의 우아한 발레 포즈 3종 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멋있다! 우와! 저도 이게 불렀는데 네. 진짜 발레 동작을 보여줘요. 원래 네. 저희가 투수지 없이 발끝으로 서는 거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 신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신발이어가지고 지금 이게 꺾여 있는데 이게 이게 무릎을 그럼 구부리고 할게요. 아니 이게 신발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해요. 발레리나에 이어서 아육대 리듬체조 여신이다 5를 들어주세요. 왜냐면 당당하게 2년 연속 금메달 네, 감사합니다. 에이프릴 멤버 중 최초의 아육대 금메달 리스트라고. 2018년에는 골로 출전을 했고 네. 2019년에는 공봉으로 했는데 네. 뭐가 더 연습할 때 잘 맞았어요? 볼이요. 각각의 차이점이 뭐가 있었어요? 딱 봐도 그 차이가 나는 다른 점이 일단 볼은 하나고 공봉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무게도 좀 있어가지고 던질 때도 힘이 필요하고 또 받는 것도 잘못 받으면은 이게 제가 머리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이제 곰봉 던지면은 이렇게 하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때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볼은 그냥 맞아도 안 아프니까 그냥 막 던지고 받고 던지고 굴르고 받고 이런 거 다 해보고 자유자재로 좀 연습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출발 미션. 제작진이 준비한 도구로 멋진 곰봉 연기를 보여주세요. 왜 앞에 곰봉이죠? 어려운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곰봉을 준비해 오셨구나. 우와! 이게 뭐야? 제가 같이 찍어봐. 오, 야! 야, 다치지 말라 그랬지?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와, 대박이다.
그냥 한 번. 네. 영어 말하기 평가 5픽 테스트를 치렀다고 들었어요. 아이돌 최초로 자격증 보유자라고. 최초예요? 네, 그렇다고. 5픽을 딴 아이돌은 없다고. 혹시 그 자격증을 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토익이랑 5픽이랑 뭘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좀 스피킹에 좀 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한번 봐볼까 해가지고 봤습니다. 취업할 때 많이 따는 자격증인데 네, 초심을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꼽으신 분 아니죠?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영계국어를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이런 말 왜 넣는 거예요? 지금 계속 교정을 하고 있어서 한국어는 그래서 그렇고 영어도 가끔 이제 유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다시 생활하다 보니까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까먹는 거예요. 해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될 때가 있어가지고 뭐였지? 갑자기 이렇게 될 때가 있어가지고 연계국어 타이틀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제로의 기회 긴장돼요 다섯 글자로만 말하기 예를 들어 이름이 뭐야? 네이첼이야 아 그런 식으로요? 네. 첫 번째 질문 지금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아 스스로 언제 가장 귀엽다고 느껴? 아 그런 적 없어. 아니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야? 아 세수랑 양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랑 아빠. 오 잘하는데? 타이틀에게 하고 싶은 말은 3, 2, 보고 싶어요. 사고. 아유 힘겹네. 아유. 아 너무 잘하죠? 아 깜짝 놀랐어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하고 실제 레이션이 좀 다른데 오...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다르다 저요? 더 이상하대요 아니 근데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네 제가 평소에 혼잣말을 그렇게 자주 한다고 아 그래가지고 네, 제가 혼잣말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하게 돼요. 네, 혼잣말을 그냥 막 하게 돼요. 네. 이상하잖아. 혼잣말이네. 아니 그런 거 같아. 아니 그런 거 아닌데. 멤버들의 약간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멤버라고. 아 진짜요? 나이상으로 진짜 좋으신데 진짜 막는 네이틀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 약간 챙겨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꾸 흘리고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웃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자기가 그런지도 흘리고 멤버들 잘 챙겨주나요? 멤버들 잘 챙겨줍니다 언니들이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동생들은 좀 이렇게 장난치고 하고 하는데 언니들은 좀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영상 편지요? 사랑하는 멤버들에게 아 이런 거 잘못하는데 아 벌써 오그라들어 너무 오그라들어 어떡해 멤버들 우리 멤버들 열심히 이제 같이 준비하고 활동도 이제 열심히 같이 파이팅 하자 사랑해 나 너무 이건 못하겠어 나 긴장 좀 많이 풀리시나요? 네 너무 네. 풀렸어요 근데 이제 또 다 됐잖아요 뭘 다 뭘 봐 파인애플 여러분, 저희의 자기소개 게임과 악랄한 OX 퀴즈 잘 보셨나요? 잠시 후에는 에이프리 나은, 채원, 레이첼의 듬칫듬칫 댄스와 이어줌이 공개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조금 이따 만나요. 채널 고정!